네, 안녕하세요. 범피트 조정입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AWSP Top 10 2021년도 기준으로 새로 나온 것들 한목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한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각 한목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WSP Top 10 이 페이지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Top 10 리스트 있죠. 그래서 이것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쭉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저하고 같이 뭐 실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은 좋겠지만은 예, 우선은 그렇지 못한 환경, 그 다음에 뒤쪽에 다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실습을 또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은 영어로 된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일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을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접근제어 미입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Broken SS Contro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훑어볼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인증 처리 미흡하고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수행을 할 때는 이 접근 제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 미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웹패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어떤 보안 장비나 그런 접근 제어 미흡도 하나의 접근 제어 미흡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웹패킹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에 대한 접근 제어 미흡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에 인증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더욱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처음에 URL과 관련된 URL을 변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URL을 변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URL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ID 값이라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IDX 값이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멤버 ID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쉽죠. 멤버 ID 값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URL의 그런 파라미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모이킹을 수행을 할 때는 위에 우리가 링크되어 있는 URL 주소의 그런 파라미터 값들이 어떤 것들이 전달이 되는지, 서버에 전달되는지,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 값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모이킹할 때도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씩 다 수정을 해봐야겠죠.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어디에서 어떤 개발 단계에서 잘못이 되어서, 이 접근 제어에 잘못이 되어서 이제 페이지, 접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페이지에, 다른 사용자의 페이지겠죠. 그런 페이지나 아니면 내부 페이지, 내부의 어플리케이션 상태의 그런 페이지 정보들이나 아니면 뒤쪽에서 이야기했지만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URL 변조나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페이지에 접근이 되냐,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그런 페이지에 대해서 접근이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용자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수정이 가능하냐, 요거는 인증 처리 쪽하고도 많이 관련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들을 수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력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력서 페이지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각각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있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은 이력서 페이지는 뭐 사람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DOC 파일이나 그런 걸로만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포털 사이트처럼 어떤 이력서 페이지를 받는 곳에서 사용자들의 그런 멤버 아이디 값들만 수정을 했을 때 그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들, 그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라면은 이력서 페이지는 굉장히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쇼핑 내역들, 주문 내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페이지에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개인정보 쪽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른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수정할 수 있냐, 아니면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그런 게시물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수정할 수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A1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한목만 쭉 나열을 하더라도 이 모이킹 쪽에서 나오는 그 취약점 한목들을 많은 것들을 차지를 하게 돼요. 사실 모이킹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이 모든 페이지, 모든 파라미터 값에다가 저희가 입력과 검증들을 하는 것이고 인증 처리에 대해서 권한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수정되고 페이지가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들을 개발이 되겠죠. 개발 단계에서요. 그랬을 때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는 또 어떤 파라미터 값에는 이제 인증 처리가 되어 있지만은 어떤 곳에는 또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1번과 2번이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관리자 권한인데, 우리가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에 노출되지 말아야겠죠. 첫 번째는요. 그리고 특정한 IP에 대해서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관리자 페이지들이 이제 원격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페이지들 꽤 있어요. 구글에서도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입력해서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많은데, 사실 그 뒷단들, 중요한 것은 그 뒤의 페이지거든요. 앞에 로그인 페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뒤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멤버들을 관리한다거나 상품을 관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의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 앞쪽에는 분명히 접근 제어를 잘 되어 있어요. 로그인을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뒤에 페이지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접근 제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것들은 스캐너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스캐너의 디렉토리 검사나 무작위 대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파일명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모이킹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캐너에 의해서 많이 이게 노출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추측에 의해서. 우리가 추측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드민 관리자 페이지라면 이제 어드민이라는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드민. 아니면 이제 포탈 언더바 어드민, 어드민 포탈,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을 쓰겠죠. 루트라고 쓰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페이지들을 이제 추측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나름대로 보안의 하나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특정 IP 아니면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아니면 투채널 인증을 통해 가지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쿠키나 토큰 값입니다. 이거는 많이 조작을 하죠. 우리가 쿠키라고 하는 값,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토큰 값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더해져 가지고 쿠키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쿠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라우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예,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토큰 값들이 뭔가 추측하기 쉬운 값들이 있습니다. 뭐 멤버 아이디 값이라도 이런 토큰 값 안에 어떤 값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1번이면은 이제 관리자, 뭐 10번이면은 사용자,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큰 값들을 조작을 했을 때 권한들이 획득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요것들은 이제 이 토큰에 대해서 인증을 할 때 거기에 대해 입력과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는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CRS 같은 경우는 리소스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API를 통해 가지고 리소스를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어떤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API 서버를 이용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API 서버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모든 권한들을, 아니 모든 정보들을 다 거기다 부여를 하면은 뭔가 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 제공할 만한 것들 정보 이외에도 다른 것도 제공할 그런 보안상 위험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PI 서버라는 것을 둬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키값들을 부여를 합니다. 이 키값들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은 그 키값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칠판으로 좀 화면에는 API 서버가 있고요. 실제 그 API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값을 통해 가지고 그 권한들을 부여를 받겠죠. 각각의 API 키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 API 키를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이제 뭐 1분에 4번, 뭐 4개, 아니면은 뭐 100개, 뭐 이하, 이렇게 권한들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제한을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 API 서버, 이게 공개된 어떤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한적으로 제공을 해주겠다. 그리고 부하를 최대한 최소화하겠다. 이런 목적으로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권한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get으로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메소드 형태의 것들을 이 APS 쪽에서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권한들을 부여할 수 있냐?
뭐 관리자 같은 경우는 특정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가 어떤 테스트 서버나 이런 것들을 주고 아니면은 요즘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뭐 AWS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API 게이트웨이 뭐 API 서버, Wi-Fi 펑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람다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삭제를 가져오는 것들, 그다음에 딜리트 뭐 삭제하는 것들, 푸시나 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수정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권한들을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를 그냥 모든 권한들을 그냥 디폴트 값으로 줘버리면은 이 일반적인 사용자, 이 사용자가 이제 여기다가 이걸 메소드를 바꾸는 거죠. 메소드 형태를 바꿔서 우리가 여기다가 권한들을 주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이 삭제가 된다거나 수정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설정을 할 때까지도 몰라요. 그럼 사용할 때도 모르는데 나중에 모이해킹 인력이 어떤 스캔을 합니다. 이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스캔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넣거든요. 그다음 풋도 넣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항목들을 뭐 제어를 하지 않으면은 다 넣어가지고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요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실제 서비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건 장애입니다. 예, 장애라고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테스트 서버에서 했다면은 다행히 취약점을 찾아낸 거죠. 이 API 권한들에 대해서 취약점을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AP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확실하지 않으면 좀 테스트 서버 쪽에 좀 해라. 이게 신규로 만든 게 신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신규 서비스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테스트 서버에다가 좀 이렇게 점검을 하라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이유는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나왔던 그런 스캐너에 대한 취약점 그런 것들이 항목들이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 제어 비율 같은 경우는 API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API 이야기하고 여기도 API도 AU도 API 하죠. 그리고 API 서버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리스 환경에서 그런 펑션 API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A01번만 좀 설명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거의 다 설명하려면 거의 강의 하루 종일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들은 다른 저희 유료 온라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접하도록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